부가 10일 후에 농수로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뱀이나 개구리나 아니 뭔가 설치류냐 안 가져가요? 1994년 8월 16일 그날은 전국적으로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극성을 부리던 밤이었고 충남 대천시 구시마을 사람들도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민 모두 알고 지내는 터라 대문도 안 잠그고 살던 구시마을 사람들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도 너무 더운 상황에 창문은 물론 대문까지 열고 자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날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들던 김주한 씨도 집안 현관문에 방충망을 치고 그 뒤에 유모차를 바짝 붙여놓은 채 12시경 가까스로 잠에 들었습니다.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너무 더워서 새벽에 깼거든요. 그래서 더위도 식을 겸 몸을 씻고 다시 잠을 잤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건너방엔 김주한 씨의 아내와 5살 난 딸 윤정이, 2살 아들 유빈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던 김 씨의 아내가 깬 시각은 새벽 5시경. 아들 유빈이의 칼장난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근데 방에서 함께 자던 윤정이가 안 보이길래 남편한테 윤정이는 그 방에 있어요? 라고 물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윤정이가 보이지 않자 김씨 아내는 밖에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마을은 어두컴컴했고 심지어 윤정이가 신고 다니던 신발도 고스란히 제자리에 있던 상황. 윤정이는 대체 어딜 간 걸까? 그때 주한씨는 방충망 가까이에 놓았던 유모차가 불현듯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유모차를 방충망 앞에 바짝 붙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로 유모차가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안에 들어온 흔적. 하지만 도둑맞은 물건은 없었고 오직 방문 가까이서 잠자고 있던 5살 난 딸 윤정이만 사라진 상황. 주한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경 마을에서 1km 떨어진 눈에서 윤정이가 발견됐습니다. 윤정양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로 발견됐는데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고 목을 졸라 교살한 후에 예리한 흉기 등으로 복부를 절개해 간의 일부를 적출하고 그것을 농수로에 던져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나간 것인지 그리고 왜 살해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 게다가 하루 반나절이 경과한 뒤에야 부검이 시행되었고 시신에서 잘려나간 간의 일부분을 10일이나 지난 후 농수로에서 발견하는 등 초동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대 천변을 수색해서 칼 4자루를 발견했지만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거나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주변을 탐문했고 시신이 발견된 논 근처에서 과도와 여자 스타킹, 면장갑을 지닌 채 주위를 배회하던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기도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져야 했습니다. 점점 사건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5차 사건이에요. 벌써 5번째라고요. 이거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마을 주민들은 몇 달 간격으로 16일이 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지금 현재는 보령시로 바뀌었지만 당시에 충남 대천시 대천동의 마을에서 벌어난 어린이들의 연쇄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추론들이 경합이 되고 있고 누가 맞니 무슨 상황이니 누가 범인이니 이런 말이 많은 사건이고요. 오늘 그 진실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첫 번째 브리핑에서 나왔던 사건이 순서상으로는 5차 사건이다라고 당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연쇄 범죄가 전부 다 동일범인지 섞여있는지는 뭐 차차 하겠지만 일단 이 5차 사건으로 명명된 이 사건을 먼저 분석하자면은 많이 참혹했습니다. 6살 아이였는데 질식사에 심지어 이제 복부를 절개해서 신체 장기 일부를 또 농수로에 던져놨어요. 그게 또 어쨌든 데려갔어요. 새벽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살짜리예요. 데려가는데 뭐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그런 거죠.
아이가 안 울었을까?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었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이걸 지금 알 수 없는 거는 뭐 부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이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자고 있는 애를 데리고 갔어요. 네. 그리고 데려가서 죽인 후에 신체 일부를.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쉬운 건 아닐 텐데. 네. 이런 얘기들 이게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바깥으로 아주 데리고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지. 근처에 있는 논? 여기 농수로? 그럼 뭐 하려고 데려간 거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걸 뭐 가져간 것도 없고. 그럼 이게 뭐지? 죽이려고만 했으면 이게 무슨 이유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복부 절개나 이 간을 떼어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혹시 뭐 의료 쪽이나 아니면 뭐 장기 밀매한 범죄적 아닐까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보통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면적으로 메스라든가 의료기기가 아닌 예리한 흉기라는 것, 이것도 사실을 밝혀져야 되죠. 네. 근데 뭐 이거 상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알려진 바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절개만 놓고 보면은 정신 이상 질환자라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수사하는 당시에도 정신 질환자나 이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거를 남에게 안 들키고 애를 가져오고 그걸 이렇게 네. 해갖고 훼손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전과가 있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왜 해? 아니 뭐 이게 돈이 되기나 해? 아니면 뭐가 되기나 해? 그러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이 방향은 전혀 전혀 엉뚱한 방향이었던 거죠. 네. 그냥 이게 잔혹하고 이상하니까 정신질환자나 전과가 있는 거라고 했지 전체적인 주요 동기를 보지 못한 거죠. 동기랑 관련이 돼 있을까요? 당시 이제 이 집안에 잠자고 있는 상황상 두 살 난 남자아이가 좀 더 이렇게 일명 데려가기 수월한 가까운 곳에 있었고 윤정량 같은 경우는 문에서 떨어진 곳에 있고 덩치도 아무래도 더 다 클 텐데 그거를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와서 굳이 걔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방충망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현관 방충망 일명 뭐 그거를 뭐 쟁여놓은 건 아니라 그냥 열고 닫고 그냥 헤어놓은 거라서 그렇죠. 들어오기는 뭐 그런데 들어오기는 건데 남의 집을 들어가서 다섯 살짜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간이 커도 보통 크지 않거나 아니면은 알거나 아니 대놓고 어느 집에 가서 어른도 있는데 가서 데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같이 관련이 있는 건데 가족들 내부에서의 뭐 어떤 용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어떻게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 그렇죠. 네,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 네. 사건이 다 연결되는데 다 네, 다 모르죠. 아무도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아, 마을에 어떤 사람일 수 있겠다. 동 아줌마라든가 네. 남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얼굴 좀 인근 뭐 네. 이런 사람이지 이게 맞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이 되냐. 네. 근데 이 기록이 명확치 않고 수사 상황이 어떤 데인지를 정확히 모르니 네. 확신은 못하지만 이런 여러 상황들이 수사가 됐어야 된다. 이 논 관련돼서 주변에서 또 이제 뭐 간이 발견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 하나 잡았는데 이 씨라고 여자 스타킹 연장갑 근데 뭐 아무런 연관점 찾지 못했고 탐문을 했는데 거기서 걸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벌였던 사람이 거기서 배회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 같지도 않은 네네네.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이상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걸 그냥 어떻게 잡으려니까 잡아갖고 한 거죠. 근데 연결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저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간의 일부가 10일 네. 후에 농수로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죠? 뱀이나 네. 개구리나 네. 아니 뭔가 설치류냐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10일이 지난 예를 들어서 9일 밤에 범인이 와서 던져놓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경찰이 뭔가 수사 그런 거를 네. 하기 위해서 이거 10일 지나서 발견했다고 그냥 뭐 쓴다든지. 그렇죠. 이거는 네. 10일 뒤에 발견된 간의 일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범인이 거기에 있다가 수사 상황을 보고 거기에 놨다. 이게 더 사실은 맞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뭐 94년이면 언제입니까? 그런 연쇄살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이 막 헤매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김 PD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추정을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앞에 계속 저희가 사건을 볼 거지만 윤정양만 딱 놓고 봤을 때
성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굳이 이거는 필요 없는 복부절기가 가는 외한 것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 네. 성적인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제대로 된 검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 뭐 성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을 못했거나 아니면 확인 안 했거나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94년이면 했을 수 있는데 네. 그럼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있었다고 하면 있었다고 했겠죠. 왜냐하면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한 부분인데 그건 아니라고 하면은 근데 8월이니까 아이가 옷을 입고 자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간단한 뭐 속옷만 입고 잤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다 연관을 시켜봐야죠. 전체 사건 맥락 안에서의 범죄 동기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주민들 말에 따르면은 이런 사건이 마을에 여러 차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윤정희 사건이 있기 3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첫 시작은 1991년 8월 16일 밤이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네 가구가 모여 살았거든요. 공동 현관을 쓰니까 현관문 잠그지 않았고요. 더우니까 창문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근데 범인은 네 가구 중 건물 안쪽 집에 있는 박미정 씨 집에만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던 박미정 씨. 8월 17일 그녀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새벽 5시경 잠에서 깼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생후 2개월 된 아들만 사라지고 없었어요. 날이 더워서 7부 바지만 입히고 위에는 타월로 배만 덮어놓고 재웠는데 아이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몇 가지 단서를 찾았는데 아이의 잠자리가 방문 근처였다는 점, 그리고 아이 머리맡에 놓여있던 에프킬라가 쓰러져 있었고 새벽 5시경 집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이웃집 할머니가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 들어온 소리인지 나가는 소리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 사라진 아이는 실종 약 2시간 만에 인근 대천천 강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날 마을 주민들끼리 천변에 난 잡초 풀베기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작업 중인데 애가 발견된 거예요. 엎드린 채로 발견된 아이. 발견 당시 온몸에 타박상과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온몸이 모기에 물린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이를 납치했고 강변에 유기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낼 순 없었습니다. 단지 괴상한 한 번의 해프닝에 불과하면 좋으련만 이것은 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1992년 2월 16일 같은 마을에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1차 사건이 있었던 박미정 씨의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국정환 씨의 집에서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생후 16일 된 아들이 실종됐고 그땐 겨울이라 다른 사건과 달리 현관문을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와 창호지로 막아놓은 주방 쪽문의 일부를 불로 태운 뒤에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마가 아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것은 새벽 2시. 집안에 남은 건 아이가 베고 자던 베개뿐이었습니다. 국정환 씨네 역시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집이었지만 누가 들어오는지 소리를 듣진 못했고 기르던 개는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91년 8월 16일 그리고 92년 2월 16일 6개월 사이에 아이가 두 번이나 사라지자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고 수사기관이 장시간 수색에 나섰지만 1차 사건 때와 달리 국정환 씨의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연달아 발생된 영아 유괴 실종 사건. 범인의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고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이어지던 94년 8월 또다시 16일이 되던 날 윤정희의 살해 및 장기 적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을 지금 현재 1, 2차 사건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작은 마을 마당에 방이 이제 네 개가 있는 뭐 단칸방 당시 뭐 이런 집인데 다가구 주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집은 아니라 또 들어간 안쪽에 사는 박미정 씨의 집으로 들어와서 또 거기서 들어와서 아이만 데리고 나갔다라는 상황이거든요. 1900년대 90년 그때 2020세기 그때는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냥 입양시키는 거예요. 네. 납치 입양이죠. 아이가 없거나 아이를 어떻게 입양해야 되는데 몰래 입양하기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일종의 그렇게 훔쳐다 주는 애들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 박미정 씨 같은 경우는 아이는 거기서 발견됐지만 다른 위에는 없었던. 네, 살아났던. 사랑이고. 두 번째 국정환 씨는 사실은 사라진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국정환 씨의 아이가 진짜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사실 국정환 씨 관련된 거는 전혀 다른 사건이고 네. 이게 사실은 다른 어떤 뭐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이건 전혀 모릅니다. 이거를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은 네. 이거는 연쇄 사건을 판단할 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게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 그냥 다른 사건은 어디에 엎어져 갖고 뭐 다치고 이랬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아예 다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면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닌 사건이야라고 분명히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섯 번의 사건이 있다고 치면 이 사건만 아이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이 확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사건들은 다 다치거나 죽거나 이랬는데 네. 같은 사건이 다른 사건이부터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나중에도 계속 그 이상한 미신처럼 아니면 괴담처럼 밝혀지는 게 16일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1차 그렇죠. 16일, 2차 16일, 5차 16일. 나중에 3차, 3차, 4차는 보겠지만 그건 날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그냥 다 우연히 요일은 다 달라요. 처음은 금요일, 두 번째 2차는 일요일, 마지막은 또 화요일입니다. 요일은 또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우연적인 요소일까요? 아이를 필요로 하는 어떤 뭐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뭐 집단에서 하필 그때 어떤 필요한 어떤 날짜와 연결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그 아이를 팔아서 뭐 이제 외국으로 송출하는 업체에 배가 떠나는 날, 비행기 떠나는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네. 1차 사건 같은 경우는 살아서 발견이 되는데 굉장히 애가 어려요. 어린 친구를 부딪히고 뭐 했는지 구타한지 뭔지 모르지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데리고 가다가 뭔가 갑자기 빠져갖고 거기에 떨어뜨렸거나. 근데 문제는 타박상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온몸의 타박상. 한두 번 타박상이 아니라. 이게 왜 온몸의 타박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생후 2개월인데 걷지도 못하는 애를 긁힌 자국은 이해할 수 있어. 데려가다가 떨어뜨렸다고 하면 그런데 혹시 뭐 그런 형태에 연결이 될까? 아니면 모에 사실은 어디다 통에 넣고 막 뛰다가 타박상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건, 일련 사건의 첫 케이스니까 범인 혹은 범인들도 미숙했던 부분이 그렇죠. 이런 게 네. 그러다가 뭔가 안 맞으니까 그냥 버리고 갔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맞을 수 있죠. 앞쪽에 있는 그 사건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여자아이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들고 나와보니까 남자아이들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려. 예. 예. 그리고 어디에 의뢰받은 건 이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닌데 얘가 아니라 다른 애였는데 뭐 아니잖아. 에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경찰이 단서를 찾지 못하는 사이에 마을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사라졌는데요.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 4개월이 지난 6월 25일 같은 마을에 살던 최모 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딸이 실종되는 3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꿈꾸는 느낌이었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 가는 느낌만 받았어요. 그냥 가족 중 누가 아기를 안고 놀아주는 줄 알았죠. 그리고 새벽 2시경에 깨서 아기가 자고 있는 방에 가보니까 우유병만 있고 애가 없는 거예요. 4개월 된 아이가 사라졌는데 특이한 것은 아이의 바지는 일부러 벗겨놓은 채 두고 갔고 아이를 감싼 타월은 가져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 끝에 새벽 4시경 최 씨의 집에서 400m 떨어진 대천천 강변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두부에 큰 부상을 입고 오른팔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아이를 천명가 바닥에 집어 던지며 상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세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2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상흔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2개월이 지난 92년 9월 8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니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여성 김씨의 생후 6일 된 딸이 실종된 것입니다. 집은 큰 길가에 있지만 문은 항상 잠그고 있었어요. 게다가 문을 열면 작은 마루가 있는데 당시 마루에 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문을 따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애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새벽 1시에서 2시경. 경찰은 인근을 이잡듯이 수색했지만 끝내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91년과 92년 내내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은 4차 사건 이후 돌연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지려고 하고 있었을 무렵인 94년 8월 16일 윤정의 장기 적출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은 다시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마을에만 5번이나 영유아 아이가 사라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지난 사건들도 밝혀진 게 없고요. 경찰의 수사에 진척이 없자 마을 주민들은 자율방범대까지 발족하여 스스로 마을을 지키고자 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범을 강화하면서 몇몇 수상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마을 방범대를 조직하고 돌아다니는데 여자 둘이서 아이가 있는 집을 기웃거리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도망가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이 2층인데 여자 한 명은 1층 계단에서 망보듯이 있고 다른 여자가 우리 집 쪽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100일 된 애가 있거든요. 기분이 이상해서 제가 문을 확 미니까 여자 둘이 황급히 건물 뒤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동네를 기웃거린 의문의 여성 두 명. 그녀들에 대한 목격 미수 사건만 4건. 대체 그녀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3차, 4차 사건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3차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를 천변에 버린 부분이 있었고요. 4차 사건은 실종돼서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 둘이 사라진 거죠. 앞에 국정환 씨 아이와 생후 6일 된 김 씨 아이, 두 아이가 사라진 거고 아주 어린 애 아이죠. 네. 사실은 이 3차 같은 경우는 아이가 죽었어요. 네. 그냥 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1차와 3차는 뭔가 대상이 아니었거나 뭔가 실수를 했거나 데려가다가 네. 떨어뜨렸거나 놓쳤거나 뭐 그랬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상하긴 싫지만 또 애가 뭐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범인 입장에서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 우니까 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우니까 더 때리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죽게 된 거죠. 근데 나머지 2차, 4차는 데려간 거예요. 네. 그 뭔가 아주 어린 아이를. 조건은 맞았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대놓고 노린 것이 아니냐. 거의 생후 지금 4개월 안쪽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아주 어린. 예. 1차부터 4차 사건 그렇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 1차, 2차, 5차 같은 경우는 16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은 3, 4차는 뭐 날짜가 좀 다릅니다. 25일하고 8일. 전혀 관련이 없죠. 네네. 네. 날짜가 좀 다른 사건이고. 근데 이렇게 다시 쭉 모아놓고 보니까 5차인 윤정이가 나이가 많네요. 그렇죠. 5차는 5살이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때리고 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좀 5차 윤정이 같은 경우는 그 흉기를 대고 훼손을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패턴이 다른 것이 아닐까. 전혀 다른 것이 아닐까. 네. 5차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변별해서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좀 있고 오히려 보이고. 5차 사건이 더 이상한 거죠. 네. 지금 그 앞에서 지금 뭐 증언상 이상하다고 했던 게 여러 차례 나오는데 애에게 자꾸 바지나 그 싸놓은 그런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쉽게 아이의 생식기,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벗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별하게 필요한 어떤 네.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게 수상한 여성들. 근데 이제 오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여기가 그런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교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선교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좀 4명이나 목격 미수 사건이라고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기웃거렸느냐 네. 그건 좀 애매해요. 일단 복수의 범인이라는 전제에서 이게 어떤 아이를 노린 브로커나 어떤 집단적인 조직 범죄의 한 측면이다라고 봤을 때는 혼자가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특정한 목적을 하는 거라면 혼자가 아니죠. 최소한 두 명 혹은 세 명이고 여성이 분명히 끼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애를 데려가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은 부담스럽잖아요. 이 마을의 경찰 수사가 계속 지금 애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몇 번을 같이 여기서 한다는 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웃긴 건 그러잖아요. 그럼 네. 화성 연쇄살인은 왜? 같은 마을 주변에서 그렇죠, 계속 네. 하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주민이다. 그렇죠.
범인은 관련된 사람,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방범되든 누구의 동성도 쉽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다. 범인의 프로필은 당시 마을에 살고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여성. 뭐 이 정도? 네. 네. 프로필이 좀 손이 좀 빠르고 네. 젊은 여성일 수 있겠다. 네. 나이 든 여성은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혼자 혹은 한 명 더. 네. 뭐 이런 정도? 망보는 사람이 뭐 네. 있을 수도 네. 있는 거고.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영유아 실종 사건입니다. 미스터리가 계속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건의 사건들은 모두 반경 300m 이내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고 새벽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대하며 장기화됐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1차 사건의 피해자 가족 김주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종신고를 하러 갔더니 한밤중에 같은 방에 자던 아이를 잃어버리는 한심한 부모가 어딨냐면서 경찰이 되려 저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이은 실종 사건에 뒤늦게 수사를 착수했지만 공개가 아닌 극비에 붙여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나 제보도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동일범의 소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범이 아니라는 다른 주장도 존재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문 쪽에 두 살 된 남자아이가 자고 있었고 숨진 윤정이는 다섯 살에다가 문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범인이 데려갔거든요? 들고 가기도 무거운데 왜 굳이 윤정이를 데려갔을까요? 동일범이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동일범의 소행이네 아니네 확정짓기엔 어려운 상황.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일까? 아이의 장기 일부를 떼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정신질환자이거나 어떤 미신을 믿고 아이의 장기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 사이비 종교 추정자로 의심됩니다. 각가지 설만 가득한 범인에 대한 추정. 하지만 주민들은 연식범의 소행일지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동네가 골목이 많아서 여기로 숨어버리면 찾기 힘들어요.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집들이 다가구에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이만 몰래 데려갔거든요.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소행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부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의 계획이란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아, 저희도 답답하죠. 하다못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납치했다고 전화라도 오면 단서라도 있을 텐데 그런 거마저 없었다니까요. 이 사건은 많은 의혹과 추정만 남긴 채 2009년 5차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만료가 되며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섯 건의 범행, 적어도 한 명이나 그 이상의 모방범이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 마지막 프로파일링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섯 건이 있고요. 이제 태완이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건의 날짜 기준으로 2009년에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뭐 저희가 뭐 당시 시대 분위기도 얘기를 했는데 흔히 납치해서 몸값 유기하는 사건도 90년대까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시골이었다. 네. 이분이 먼저였었고 그러니까 돈보다는 아이 자체를 노렸거나 이게 뭐 누구를 노렸다고 하는 원한에 의한 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표시가 있었거나 원한 관계가 이제 도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1차부터 4차 사건까지만 먼저 좀 분류해서 보자면 중요한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사건이 혹시 뭐 있을까요? 4차까지만 보면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 맞아요. 그리고 데려가다가 그냥 버린 사건도 있었고 데려간 게 둘이었고 근데 하필 요 좁은 동네에서만 왜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의 특징이 뭘까? 조금 독특하게도 무엇인가 다세대 같은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마을적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전에 분석했을 때는 같은 병원 산부인과 네. 같은 산파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지역적 인적. 그러니까 저 집에 애가 태어났다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그렇죠. 근데 역시나 당시에는 포커스가 굉장히 뭔가 이상한 정신 이상 범죄자로 계속해서 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 수사가 좀 안 됐을 것 같네요. 첫 사건 같은 경우는
오직 칠칠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잊어버리냐?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린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갖고 사건화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더 벌어지자 조용히 뭘 처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했을까요? 그냥 극비리한다고 해서 제보가 중요한데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다가 또 다른 사건이 터져버리고 이거는 사실 극비리라고 하는 저의 생각은 이게 대형 연쇄 그러니까 화성 사건이라고 하는 당시 이춘재 사건이 여파 때문에 막 일명 깨지고 이렇게 상황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거 터졌다?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강렬하게 드네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한테 네. 아,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고 뭔가 이렇게 2차 사건 이후부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 3, 4차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범인에 대한 종합 프로필을 좀 완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김 PD, 뭐 충격적인 사건이라도 터졌나? 제 카드값이 충격인데요? 카드값은 오마카세랑 하프를 줄여. 아니, 그게... 제가 그런데 갈 시간이 어딨어요. 이거 여기저기 보험료만 7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PD, 그럴 때는 보험장터에 연락해보게. 보험장터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팍팍 늘려준다고. 오, 진짜 필요한 보험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 일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필요한 보험으로 정리하라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보험장터 검색해도 되는군요. 보험비 좀 줄였으면 옆 오마카세가 맛있고 핫플이라고 하더라고. 네, 보험료 줄였으니까 밥 한번 살게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대천에서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에 여전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공포스러웠던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요. 범인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고 범인도 그 마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범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프로필을 저희가 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5차 사건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글쎄요. 5차 사건은 좀 애매해요. 아니면은 너무 뭔가 사건을 다른 쪽으로 틀어서 했다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죠. 사실 그러면 간 얘기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들짐승이나 아니면 다른 쪽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훼손을 해서 가는 이거는 사실은 부풀려진 것이 아닐까 네. 라고 하면은 5차 사건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전체 한 동일범의 동일 그 범죄 수행으로 보려면은 최소한 장기 적출은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그렇죠. 네. 그거는 차라리 동물이라면 한 시리즈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만일 그게 만일 장기 적출이 진짜 있었다고 치면 이건 별개의 범인일 확률이 그럼 굉장히 그렇죠. 높네요. 저는 별개의 범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럼 1차부터 4차까지만 놓고 보면은 범인은 여성 한 30대 정도 되는 그리고 의료 기술이 좀 있었던 아니면 보육 기술이 좀 있는 아이를 잘 다루는 그리고 혹시라 한 사람이 더 같이 이렇게 망을 봐준 사람이 있었던 그리고 결국은 두 명은 성공한 거예요. 네. 아이를 빼돌려 갖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해외에서 아니면 어딘가 입양돼서 네. 살고 있겠죠. 저는 죽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죽였으면 거기서 죽였겠지. 네. 그죠? 어딘가에 입양하거나 어딘가에 팔아갖고 뭔가 있었을 공통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갔거나 산파가 갔거나 아니면 관련된 주소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비슷하거나 이런 공통점을 좀 찾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의혹만 남긴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수사실 수도 있었고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나오면 5차를 또 붙여서 또 해보고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90년대만 하더라도 보통 첫 사진을 돌사진 정도로 많이 찍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돌사진조차 안 남기고 사라져서 두 달. 네, 두 달, 뭐 네 달 이렇게 네. 사라진 애들이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부모님도 기억을 못하실 가뭇가뭇할 수도 있을걸요. 아이도 어디 네. 뭐 입양 간 아이라고 하면은 기억 못할 거예요. 네. 두 살. 이건 네. 다시 이 천륜이 다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 어렵죠.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종종 있었어요. 근데 수사가 안 되고 그랬던 게 참 안타깝죠. 이거 저 처음에는 이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무슨 그냥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 마을에서 300m 안에서 계속 사라지는 게. 근데 그 이 현실이고 그분들 지금 보령으로 바뀌어서 뭐 너무 충격받고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사실 더 빨리 없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아이를 잃으신 피해자분들 유족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